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꾸르르 배가 아파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어? 두둑 아기상어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기 있어요. 빨리요, 빨리.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이 꾸룩꾸룩 구석구석 세균이 있네요. 아이고 저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니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뱃속에 세균이 많이 생겼어요. 으아, 배가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말끔히 세균 없애드릴게요. 먼저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튼튼 물약을 만들어볼까?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흔들흔들 섞어줄게요. 흔들흔들. 이 튼튼 물약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거예요. 꿀꺽 삼켜볼까요? 아, 먹기 싫은데. 아, 말끔히 세균을 물리쳤어요. 다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주사를 놓을까? 주사요? 갑자기 배가 안 아프네요. 걱정 마세요. 배 아프다고 꼭 주사를 맞는 건 아니랍니다. 배가 아플 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배를 따뜻하게요? 네!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고 있으면 안 아플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배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꾸룩꾸룩 배 탈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도둑 아기 상어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엄마 상어 환자분 어서 오세요. 아야. 아야 아야 아파, 얼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얼굴에 가시가 똑똑똑 박혀 있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얼른 가시를 뽑고 치료해 줄게요. 우선 집게로 얼굴에 박힌 가시들을 조심조심 뽑아보자. 아야,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두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요.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뽑아줄게요. 세균들이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어서 소독해야 해.
마지막으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밴드를 꼼꼼히 붙여보자. 친구들, 밴드 모양을 같이 골라줄래? 좋았어! 별 모양으로 붙이자! 우와, 고마워요, 의사 아기상어! 쏙쏙 박힌 가시 깨끗하게 뽑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엄마 상어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할아버지 상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야하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가가 안 나와.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에 끙끙 응가가 가득 차 있네요. 애구구 뱃속에 응가가 가득하네요. 응가들이 꾸르륵 꽁꽁 나오도록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응가가 잘 나오려면 채소, 과일도 골고루 먹는 건 물론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해요. 우선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어볼까요? 네. 과일, 채소도 다 먹었으니 이제 물도 한 컵 마셔볼까요? 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아직 배가 꽉 막힌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특급 비결! 후후! 배야 빨리 나라 댄스를 쳐볼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배가 아플 땐 너무 아플 땐 두 가지만 기억해.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잠깐만요. 힘을 줘요.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야호! 소름 꽁꽁 변비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할아버지 상어 환자 치료 끝! 모두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치료 같이 해보자. 그럼 안녕.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